이번 시간에는 심플 리그레션 프라블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자, 우선 저희가 고려한 게 N개 페어를 우선 고려를 했습니다. N개 이렇게 페어로 고려를 했죠. 거기서 이제 이 N개는 서로 독립적인 실험에서 나온 관찰된 값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였냐면, conditional expectation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이런 그 x가 기본이 될때 y가 이제 랜덤으로 추출된 거에서 관찰된 값이라고 본다면은 x가 기본이 됐을 때 y에 대한 conditional expectation은 mu of x라고 얘기를 하고 이 mu of x가 linear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mu of x는 결국 linear이니까 뭐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을 거고요. AX, 뭐, 플러스 B 타입으로 리니얼하게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알파1하고 베타는 상수고, 입실론 I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자, 그리고 이 YID들은 IID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파1을 이제 편리하게 간단한 세팅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X바로 놔서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하고 시그마 스퀘어 이세 개를 추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변수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고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e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우선은 우리가 Likelihood Function을 우선 나왔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yi가 어차피 입실론이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이 yi는 뭘 따르나요? 이것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은 앞에 더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i 마이너스 x바를 따를 거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겠죠. 자, 이렇게 따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IID 형태로 해서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이렇게 곱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취하면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찾아서 마이너스를 취했으니까 이 함수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포인트를 가지는 알파, 베타, 시그마 스퀘어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스텝으로 이 분자를 먼저 미니마이제이션하는 걸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기본이 됐을 때 이제 시그마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을 찾으면은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미니멈 밸류를 커버를 할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H를 먼저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놓고 이것을 이제 각각 미분을 해서 우리가 구하면 한번 미분한 것을 구해서 이게 0이 되는 포인트를 찾고 첫 번째 위의 식에서 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X바가, Y바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하나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여기에 알파에 y바를 넣죠. 그러면 x에 관한 식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여기 y바를 넣고 알파 자리에.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에 대한 값을 구했고,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뭐냐면은 알파의 해는 y바, 베타의 해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알파하고 베타는 찾았으니까 그때에 대한 이제 그 시그마에 해당하는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 앞에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시그마 스퀘어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그마 스퀘어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그마 제곱에
2의 n이 될 거고요. 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나오면서 2 시그마 제곱의 4승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 것을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번 미분한 게 이제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그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은 여기 양변에 없애고 여기 시그마 스퀘어가 붙고요. 그러면 양변을 이제 이 파트는 우변으로 넘기고 n을 나누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맥시멈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 조금 살펴보면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n의 시그마 스퀘어의 헷을 쓰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요 파트는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i 이퀄 1에서 n까지 yi의 마이너스 알파 헷 마이너스 베타 헷의 xi 마이너스 x바 이거 전체의 스퀘어 이런 형태로 되겠죠. 남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전개를 해보면 적당히 변형을 시켜보면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유도가 되어진다라고 까지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두개 에스티메이트 리니어 에스티메이터 형태의 요 yi의 핵 값하고 요 값을 가지는 그 다음에 yi에 대한 값하고 그두개 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듀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i번째에 대한 레지듀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y핵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yi핵은 이제 yi핵은 알파 헷 마이너스 여기 잘못했네요. y 헷은 여기 알파 헷의 플러스겠네요. 플러스 베타 헷의 xi 마이너스 x 바로 근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두개 차를 레지듀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좀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알파 헷하고 베타 헷하고 감마헷이 아니라 여기 시그마 스퀘어 헷이겠죠. 시그마 스퀘어 헷. 이세 개는 이제 어떤 분포를 갖겠죠. 당연히 yi에 대해서 관한 함수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알파헷하고 베타헷하고 감마헷 스퀘어의 헷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 뭐 크레이지 호그 책에 똑같이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Statistics라는 책에 이제 6판에 이제 9.6 섹션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볼 거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더 체크해 볼 거는 이렇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살펴볼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다시 써보면 시그마 스퀘어의 헷은 여기에 n배를 하면 sum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헷의 마이너스 베타의 xi 마이너스 x파의 전체 스퀘어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전개를 해보면 sum의 i 이퀄 1에서 n까지 그 다음에 yi의 스퀘어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의 yi의 알파 헷 플러스 베타 헷에 여기 베타 헷이 빠졌죠. 자, 베타 헷에 xi 마이너스 x파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알파 헷에 플러스 베타 헷에 그 다음에 xi 마이너스 x 바 이거 전체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앞에 파트는 전개를 하면 우리가 유도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보면 여기 알파바가 지금 우리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이것이 y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서 써보면 n분의 2가 있을 거고요.
알파바하고 이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시간 밖으로. 그럼 sum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써보면 마이너스 2 베타 햇의 sum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의 xi 마이너스 x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더하기 sum의 i 이퀄 1에서 n까지 이 부분을 풀어서 쓰면 알파 바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바 베타 바의 xi 마이너스 x 바 더하기 베타 헷의 제곱에 xi 마이너스 x 바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자, 여기 앞에 부분을 또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파트는 뭐로 바뀌냐면 n의 알파바가 제곱이 있는 거고 n의 n분의 1의 sum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n분의 1의 sum의 yi의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 n분의 1의 이거의 제곱이 두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두개 있으니까 여기는 한개 있으니까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i 이퀄 1에서 n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yi의 스퀘어에 마이너스 n분의 1의 sum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의 전체 제곱에 아, 여기는 브라켓이 빠지겠네요. 잘못 썼네. 여기는 브라켓이 없고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sum을 넣었으니까 여기도 브라켓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파트는 내려올 거고 이 파트는 하고 여기 첫 번째 파트는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세개 있죠. 이 파트 하나, 여기 파트 하나, 여기 파트 하나. 근데 여기 마지막에는 베타로 하나를 풀어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파트가 베타 헷의 분모에 있는 파트니까 베타 헷 하나 남기고 뭐하고 바뀌냐면 sum의 i 이퀄 1에서 n까지 요 시그마가 온다고 보면요. 자, yi의 xi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한 개가 있고 위에는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베타 헷의 썸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의 xi의 마이너스 x바로 바뀌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텀이 더 들어오는 게 여기 파트겠죠.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바뀌나요? 이두 개가 시그마 밖으로 오고 xi 마이너스 x바의 썸은 0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0으로 처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써보면 썸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의 스퀘어에 그 다음에 이 파트는 마이너스 n분의 1의 썸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거 풀면은 마이너스 베타 헷의 썸의 i 이퀄 1에서 n까지 xi의 yi 이렇게 믹스된 텀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건 어떻게 되나요? 풀어서 나오면은 플러스로 바뀔 거고 풀어서 쓰죠. 이 부분은 베타 헷으로 쓸수 있고요. 그러면 x바의 썸의 yi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쓰면 n분의 1의 n분의 1의 썸의 i 이퀄 1에서 n까지 xi의 그 다음에 썸의 i 이퀄 1에서 n까지 yi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 파트 하나 나와 있고, 여기 파트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베타의 두 개, XY 곱한 거에, 각각의 썸을 한 것에, n분의 1의 베타에서 곱한 거.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증명을 했죠. 유도를 했죠. yi의 스퀘어, n분의 1의 썸의 스퀘어, 마이너스 베타햇의 xi, yi, 그 다음에 베타햇의 n분의 1을 붙고, 각각의 xi의 썸, yi의 썸을 곱한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알파하고 헤다고 베타헤다고 감마헷은 서로 이제 인디펜던트하다. 이 감마헷이 아니라 시그마 스퀘어 헷이겠죠. 시그마 스퀘어의 헷. 여기도 시그마 스퀘어의 헷. 자, 이거는 인디펜던트하다. 그거는 이 교재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다음에 여기서 참조를 하고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또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알파헷은 y바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타헷은 maximal likelihood estimator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independent Normal distribution y1부터 yn 서로 독립이라고 했죠. 자, 왜냐면 y가 독립이니까. 자, 이것들은 이제 알파에다고 베타에서 전부 다 yi들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됩니다. 여기서도 1차일 거고 여기서도 살펴봐도 1차니까 그것들의 콤비네이션 모임은 역시나 Normal distribution이겠죠. 그러면 알파에다고 베타에서는 정규분포라는 거죠. 정규분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평균하고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헷을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n분의 1에 리니얼리티가 성립하니까 yi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yi가 뭔지 알고 있냐면 yi가 알파에 플러스 베타의 xi 마이너스 x 바의 플러스 입실론 i죠. 자, 그러면 이 역시 입실론 i는 뭔가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 그러면 yi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앞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파트인 이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썸을 하면 뒤에 파트는 없어지고 알파가 n개 있고 n을 나누니까 알파가 되겠죠. 즉 알파의 그 maximal likelihood estimator는 알파에 대한 maximal likelihood estimator는 기대값을 취하니까 알파가 되니까 unbiased estimator가 된다는 얘기예요. for 알파에 대한 unbiased estimator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분산을 구해보죠. 분산을 구하면 역시나 independent 하니까 어떻게 처리하나요? n분의 1의 sum의 i equal 1에서 n까지 variance의 yi가 되겠죠. 근데 yi에 대한 variance는 시그마 스퀘어니까 그런 게 n개 있고 n을 나누니까 코이피션트가 있으니까 이거 n 제곱으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 n 제곱분의 1. 왜냐면 저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x하고 y가 independent 하면 여기 X1하고 X2가 independent 하면, 여기 A, B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variance는 어떻게 구하나요? A의 스퀘어의 variance X1, B의 스퀘어의 variance X2가 되겠죠. 자, 그것대로 하면, 여기서도 variance에 여기 N 스퀘어 분의 1이 들어오겠죠.
이런 게 N개 있고 N 나누니까 N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N 스퀘어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한 리니얼리티를 성립을 해서 기대값을 취하면, 분자에 여기 베타를 써보면, 베타가 지금 sum의 i 꼴 1에서 n까지 xi-x by s 스퀘어 분의 sum의 i 꼴 1에서 n까지 yi의 xi-x 바겠죠. 그러면 yi만 랜덤이 걸려있으니까 여기에 기대값만 취해주면 되겠죠. 그럼 yi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인가요? 얼마로 알고 있냐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i 마이너스 x 바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이런 형태로 바뀔 거고, 여기 알파의 마이너스 알파 xi 마이너스 x 바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썸을 하면 이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없어지고요. 그다음 여기는 두개 곱하면은 베타를 밖으로 빼서 분모 약분하면 베타만 남겠죠. 자, 그래서 이 베타 헷 역시 베타에 대한 unbiased estimator라서 결국은 likelihood estimator에서 구한 알파 베타, 알파의 베타에는 전부 다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unbiased estimator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똑같이 베타 헷에 대한 variance를 구하면 coefficient는 뭔가요? xi-x바니까 그거에 제곱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yi에 대한 variance는 sigma square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시그마 스퀘어는 서메이션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뽑아서 분모를 약분시키면 되겠죠. 당연히 분모도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약분 하나 캔슬이 되면 이 서메이션의 분의 시그마 스퀘어 형태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게. 이제 yi가 정규 분포니까 노멀리제이션을 시켜보죠. 그러면 평균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i 마이너스 x바니까 이 부분을 빼서 시그마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거의 전체 완전제곱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을 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인디펜던트한 것들을, 그럼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할수 있나요, 우리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다룬다고 알고 있죠. 근데 n개를 더했으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다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포는. 자, 근데 이 파트를 이제 더하고 빼서 처리를 해보죠. 어떻게 처리하냐면 시그마 제곱은 그대로 앞으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 분자 파트를 어떻게 하냐면 yi에 마이너스 알파 i, 다르게 알파 뭐 알파 이렇게 쓰죠. 예, 마이너스 알파 헷 마이너스 베타 헷의 xi 마이너스 x바. 그 다음에 하나 더 뺐으니까 하나씩 더 해주면 되죠. 그러면 알파 헷의 마이너스 알파 있으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헷에 마이너스 베타에 묶어서 xi 마이너스 x바 하나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 사실을 보고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 알파 마이너스 알파인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타인 마이너스 베타는 두 번째 파트로 들어올 거고요. 세 번째 y에 대하다가 돼서 이제 이걸 뺀거 y의 헷 yi의 hat 뺀 거는 residual of i겠죠. i번째 residual이 되니까 residual을 서로 뺀 것을 제곱한 형태가 되겠죠.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파트를 각각 제곱을 하면 첫 번째는 알파 hat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그런 게 n개 있으니까 n이 붙겠죠. 두 번째도 똑같이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파트도 똑같이 제곱을 하면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쓰죠?
여기 파트가 제곱을 하면 여기에 제곱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도 제곱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제곱은 밖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i의 디펜던시 없으니까 빼버리면 여기에 제곱이 오겠네요.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완전 제곱을 해서 이게 바뀌고, 크로스하는 텀들은 서로 다 소거가 됩니다. 자, 서로 이렇게 두개 곱해서 두 배, 이렇게 또 곱해서 두 배, 이렇게 곱해서 두배 하는 것들은 서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저희의 관심 사항이 아닌 형태니까, 자, 이런 형태가 남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뭘 알고 있나요? 알파에다가 베타에선 정규분포라고 했는데, 평균이 알파였고, 분산할 거 얼마였나요? n분의 시그마 스퀘어였죠. 그래서, 알파의 마이너스 베타에서 제곱에다가, 분산으로 나눈 이 값은, n분의 n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 나눈 값은, 노멀리제이션을 했죠. 제곱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릅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거. 자, 그 다음에 베타 입장에서도 여기 제곱 빠졌습니다. 베타 헷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내고 제곱을 했습니다. 즉 평균을 뺀 거죠. 그 다음에 베타 헷은 정규 분포니까 분산이 좀 전에 우리가 이걸 역수로 시킨 형태겠죠. 여기 분모로 내려오면 xi 마이너스 x바의 전체 제곱에 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 이 자체도 노멀리제이션을 해서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카이 스퀘어 분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마지막은 무슨 분포인가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알파에다고 베타에다고 요 분자의 형태는 뭔가요?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 형태겠죠. n의 시그마 스퀘어. 즉 시그마 스퀘어의 이 부분은 n의 시그마 스퀘어의 헷이 되겠죠. 자, 시그마 스퀘어하고 알파 헷하고 베타 헷이 인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이 각각은 서로 독립적일 거고, 그러면 모멘트 제네틱 펑션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이 마지막 부분도 무슨 분포를 따르냐면 카이 스퀘어 분포입니다. 근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n-2가 되겠죠. 앞에서 1식, 1식에서 2를 채워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파트 시그마 스퀘어 분의 n에다가 알파 헷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하고 이 베타 여기 제곱입니다. 이 제곱 들어온 부분하고는 카이 스퀘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인 카이 스퀘어 분포가 들어올 거고요. 마지막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카이 스퀘어 분포인데 좌변을 말하는 거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레지듀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 파트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시그마 제곱 분의 n의 시그마 제곱의 헷은 뭐냐면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얼마인? n-2인 이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다 컨피던스 인터벌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저희 7장이나 이런 부분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조금 배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책에는 이 부분이 뒤에 나와서 바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 9판에서는 앞부분에 이제 심플리 리그레이션이 나오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제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나누는 것보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나은데, 우선 저희가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를 하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버를 하고 남은 부분을 살펴볼 거니까 다음에 이거 나갈 때는 그대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